언론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포털개혁, 공영방송 문제 등 해야 할 숙제가 쌓여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매우 중요한 언론개혁 의제이지만 오랫동안 묵혀있던 과제 하나를 다시 꺼내고자 합니다. 바로 언론사와 그 사주에 대한 재산공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필요성을 보여드리기 위해 저와 제 보좌진은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 일가의 부동산을 조사하고 추적해 보았습니다. 조선일보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언론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공개합니다. 이 자료에는 어떤 불법이나 편법도 묻어 있지 않습니다. 문제의식을 지닌 분들이 도움을 주셨고 저희 방 식구들이 직접 발품을 팔아가며 몇 달 동안 하나하나 확인한 것들입니다. 조선일보와 사주일과 관련 재산이 이 정도로 상세하게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입니다. 자료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 일가가 보유한 전체 부동산 규모입니다. 건물을 제외하고 순수 토지만 전국 145개 필지, 면적 40만 평, 여의도 면적의 45%입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것처럼 토지는 서울, 의정부, 인천, 화성, 대전, 양양, 속초, 부산 전국 곳곳에 분포해 있습니다. 결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조사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파악한 것일 뿐입니다. 조선일보와 그 가족들이 보유한 토지는 올해 공시지가 기준으로 4,800억 원입니다. 시세를 적용할 경우 최소한 2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임야가 32만 평으로 가장 많고 유지가 5만여 평, 대지가 1만 3천 평입니다. 공장 부지도 7천여 평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인 토지의 경우 의정부시 가능동과 화성시 팔탄면, 동작구 후속통에 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재벌 언론사가 과연 땅 없고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할까요? 족벌 언론들은 아파트 신고가 갱신을 스포츠 중계에 보도하듯이 경쟁적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이득은 누가 누리는 겁니까?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다 세금 폭탄이라고 합니다. 조세 저항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주요 부동산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방 사장이 살고 있는 흑석동 주택입니다. 대지를 포함한 방 사장 일가의 토지가 4,600평입니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은 154억 원입니다. 2012년에는 이건희 삼성 회장 집을 제치고 전국에서 가장 비싼 주택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방준호 부사장은 불과 15살에 이 흑석동 땅을 증여받아 서울시 토지재산세 과잉납세자 6위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2012년 조선일보는 해당 부지에 조선일보 뮤지엄이라는 박물관을 건립합니다. 이로 인해 주택 부속 토지가 2,100평에서 900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29억 원이던 주택 공시가격이 이듬해 70억 원으로 대폭 하락합니다. 2012년에 비해서 올해 토지 공시지가가 3배 증가했는데 주택 공시가격은 129억 원에서 154억 원으로 15%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뮤지엄 건립이 사주의 재산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또 있습니다. 흑석동 일대는 2006년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계획 수립 단계에서 방상훈 사장의 주택은 녹지라는 이유로 이 지구 지정에서 빠집니다. 서울시 기념물인 완성군 묘역도 같은 이유로 개발해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나 완성군 묘역과 달리 방 사장의 집은 개인 소유입니다. 일반인은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개발해서 제외된 것은 특혜 소지가 다분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아닙니다.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면 법에 따라 새 아파트 두 채를 분양받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청산받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땅 4,600평은 고스란히 남고 주변만 개발된다면 어떨까요? 방 사장 집 맞은편 아파트의 평당 토지 가격은 약 1억 1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를 적용할 경우 4,600평은 최소 5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방상훈 사장 일가는 개발 구역에 빠짐으로써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의정부 토지입니다. 자그마치 32만 평입니다. 임야와 전답 대지 등 소유한 토지가 모두 미군 부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미군 부대는 이전이 확정됐습니다. 의정부 시는 이곳에 이커머스 물류단지를 만든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깔리면 토지 가격이 대폭 상승할 것입니다. 의정부 땅에는 방사장 일가의 호화묘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 알아본 결과 방사장은 불법 묘지 이행 강제금으로 2019년 490만 원, 2020년 520만 원을 부과받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대 언론사의 사주가 불법 묘를 조성하고 강제 이행금을 내면서까지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팔탄면에 위치한 방준호 부사장 소유의 저수지와 땅입니다. 이곳에는 호텔, 테마파크, 관광형 펜션, 공원 등을 조성하는 덕천지구 개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이 고시됐습니다. 이 개발로 방준호 부사장의 부동산 가치도 덩달아 오를 것입니다. 호화 고가주택도 많습니다. 사직동, 가회동, 신당동, 서울 요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직동 한옥은 370여 평으로 주변 시세를 보면 적어도 100억 원에 이릅니다. 방사장 배우자가 보유한 신당동 고급 빌라의 경우 70여 평짜리입니다. 2015년 16억 원에 매입했는데 현재는 약 30억 원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다 아는 광화문 4억입니다. 3,900여 평 토지에 6개의 건물이 모여 있습니다. 일제치하 이래 90년간 광화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일대 토지 시세는 평당 4억 원 수준입니다. 이를 적용하면 토지 가격은 1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건물값은 빼고 계산한 겁니다. 다음, 안양 평촌역 바로 앞 중심지에 조선일보 사업이 또 있습니다. 1990년 평촌 신도시 조성 당시 사들인 부지입니다. 윤전기 공장 및 어린이 교육시설 용도로 분양받았으나 2010년 윤전기가 성남으로 이전한 이후 식당과 어학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옆 국토연구원 부지는 2018년 평당 5,400만 원에 팔려 오피스텔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적용할 경우 현재 이 사업 부지는 시세 평당 7천만 원, 총액 2,1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애초 매입가가 약 200억 원, 300억 원 정도로 추정되니 10배 가까이 이득을 얻었습니다. 문체부 장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문체부 차원에서 언론사들의 이 부동산 보유 실태, 부동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조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그 문체부 권한 밖이라서요. 네, 문체부가 그걸 조사를 해야 될 권한은 없습니다. 네, 네. 신문사나 방송사 등이 언론사로 등록할 때 이 재산 내역을 함께 신고하거나 이런 제도는 없습니까? 네, 현재 방송사의 경우는 전파라는 공공 재산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허가제고요. 신문사는 지금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고맙습니다. 이제 방송사는 당연히 이제 재산 공개를 하게 되는 거고요. 허가제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회사의 재산을 공개하는 거고요. 신문사는 등록제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파악하고 있는 게 없겠군요. 신문사로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총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안타깝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저도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언론 탓으로 돌리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정부의 정책을 조롱하고 국민의 불신을 부추기는 그런 언론 보도 태도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언론 보도,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부동산에 대한 보도, 아까 저희 뭐 정부 정책의 실패를 꾸짖는 건 좋습니다만은 누구도 빠져나올 수 있는 이 부동산의 너프로 온 국민들을 밀어넣고 있다.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경마 중개식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럼 평당 이렇게 올라가면 온 국민이 부자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이 청년층들은 거의 절망하고 절규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정부 보고는 끊임없이 계속 아파트를 지어내라고 합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물론 뭐 적절하게 저희들이 바로 이 돈들이 갈 수 있는 다른 영역을 만들어주지 못했다라고 비판하시면 옳지만, 그렇다고 언론도 이 공동체 전체가 불행해질 게 뻔한 이런 식 거는 이제 좀 지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비판을 위한 비판에 그치고 있다는 생각 저도 동의를 합니다. 또 거대 언론사가 지금 세금 폭탄이라고 증세에 강력히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회사 및 사주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소유하고 관련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글쎄, 뭐 언론이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는 공기라고 하는데, 그 언론이 뭐 그런 정도의 작은 이익 때문에 국민들에게 일종의 이제 거짓을 선동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일을 한다고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관련해서 총리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언론은 지금 입법, 사법, 행정 다음으로 사업으로 불립니다. 언론인이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라고 하죠. 그 대상이 되는 것도 그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국가와 사회로부터 각종 지원을 많이 받고 있죠. 그것도 언론에게 어떤 공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삼 정부 때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내셨던 박관용 전 국회의장 말씀에 따르면 1994년 김영삼 정부 초기에 언론사주 재산공개, 언론사 세무조사, 천지근절 등 언론개혁을 당시에 시도했다고 합니다. 특히 언론사주에 대한 재산공개는 김영삼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는데 언론계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고 합니다. 그래도 CBS는 1994년에 자발적으로 회사와 고위 임원의 재산을 공개했습니다. 언론 노조도 언론사 및 사주의 재산 공개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도 2005년 홍석현 주미대사의 재산 공개 과정에서 논란이 일자 이번 일을 계기로 언론 경영주와 편집 고위 간부들의 재산 공개 여부도 공론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런 입장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총리님께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정부 광고료가 어느 정도이신지 아십니까? 정부 광고료 총액, 언론사를 통한. 언론사 몫은 따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저 광고 시장 내에서 언론사 몫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 말씀입니다. 네네, 지금 1조가 좀 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협찬금, 후원금까지 합치면 훨씬 많을 건데요. 지금 공직자윤리법에는 재산 등록을 해야 되는 의무자에 공직유관단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혹시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자회사까지는 다 공직유관단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예를 들면 뭐 지방공사나 공단 뭐 이런 게 다 공직유관단체라고 볼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네. 예. 제가 지금 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의 업무를 유탁받아서 처리하는 예. 인간협회까지도 예. 포함됩니다. 예. 전국재해구호협회 이런 게 대표적인데요. 예. 여기도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예. 이에 비하면 1조가 넘는 광고비를 언론사에 주고 있습니다. 그 언론사의 어떤 사회적인 책임성, 공익성, 이게 공직유관단체에 비해서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언론사와 그 사주와 주요 임원에 대한 재산 등록 및 공개 제도 한번 도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아니 뭐 저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대로 뭐 저는 어떤 언론이 갖는 책임성에 비해서는 충분히 도입할 만한 그게 되는데, 의원님 앞에 여러 번 시도했다가 안 된 그 이유가 지금도 그게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그 이번 의회 내에서 21대 국회에서 한번 이 문제를 진지하게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 자체가 무슨 특정인들을 이른바 뭐 망신주기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사회를 좀 더 한 단계 말하자면 투명하게 하는
조처다라고 이렇게 합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정부로서는 사실은 조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이 문제가 제기됐던 어떤 그런 배경은 국민들도 잘 알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네, 의회에서도 열심히 해볼 테니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 해주시겠다는 약속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네. 좋습니다. 언론개혁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비등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권한만 누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불신과 질책은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언론사와 사주의 재산 공개는 언론이 영향력에 걸맞는 책임을 지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하기 위한 기본 전제입니다. 곧 관련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